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다고 하지 말고 다른 멘트로 바꿔. 그밖에 없죠? 예뻐요. 봄이니까 이제 초록초록 파릇파릇 그런 통통 튕기는 인사를 해야지. 아, 그리고 조금 안녕하세요. 그 좀 나른해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죠. 나른한 거는요. 예, 왜 그런 거야? 저기 봄 되면은 우리가 상추를 먹지 말라 그랬어. 상추에는 잠 오는 기운이 많이 있다 그랬어. 우유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국물 나와요. 아, 그 이름 뭐더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상추를 많이 곁들여서 먹으면 그 졸음이 많이 온대요. 그래도 몸에는 좋잖아요. 그럼 물만 먹. 그래서 나는 저 물만 먹고 자라는 저 상추가 왜 몸에 좋을까 그거 생각했는데 상추를 똑 떼면은요 거기서 진짜 하얀 우유 같은 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상추. 네. 제가 작년에 따봤거든요. 대에서. 대에서. 그 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나 졸려온지. 그래서 저녁 때는 상추 먹는 게 좋대요. 네. 그걸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뭐를요? 상추를 따다가 사오면? 냉장고에 넣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알았어요. 냉장고에 상추 오래 두면 왜 상하잖아요. 그죠? 공 비닐에 넣어놓으면. 비싼 그릇에다 넣으면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다른 멘트가 나오고 이제 다른 것 쪽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 갖고 나와야죠. 자, 곰단장 2가 되겠습니다. 곰단장 집단장 2가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욕실이었고 두 번째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청소하기 싫은 곳도 중에서도 냉장고야. 맞아. 우리가 검은 비닐에다가 막 사다가 쟁여만 넣지 뭐가 드는지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습기가 날아가서 고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서 버리게 되고 또 뭐가 드는지 모르고 요리 날짜가 지났고 상해서.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났고 그러니까 상하진 않아도 냉동실에 있으니까 상하진 않았는데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변질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물과도 어차피 연관이 있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은 그래요.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곡간, 곡간입니다. 근데 이제 쌀을 놓고 막 재물을 먹을 거를 쟁여놓는 데를 곡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냉장고에다 쌀을 넣지 않습니다. 그쵸. 쌀통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렇지만 그걸 주방에서 쓰는 거고 냉장고는 수의기운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많이 나는 물 쪽으로 나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냉장고 옆에는 화의 기운이 나는 불기운이 있는 거를 놓으면은 같이 놓으면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이 운과 이 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물건하고 반대되는 물건하고 놓으면은 내 이 집안의 기운이 스무스하게 갈 수가 없어요. 통로를 잃은 거지. 그래. 이쪽으로 흐름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또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되지 않고 다 꽉 차 있는 경우에도 말다툼이 나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집. 그것은 뭐냐면 뭐 말다툼 남편과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화목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화목하고 싶으신 분들은 냉장고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냉장고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또 일단 냉장고는 내가 김치와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보관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냉동실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얼려야 되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들 그다음에 이 주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그냥 사다가 쟁여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할 줄을 모르는데 이 날짜를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만 날짜는 못 쓰더라도 이것을 검정 비닐로 해서 투명 비닐 저기 지퍼백이나 투명 비닐에 아니면 용기에 보이는 용기에다가 씻혀서 놓는 것만이라도 실천을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뭐를 꺼내서 해 먹을 수도 있고 해 먹을 때 편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시끄러운 일 말다툼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는 정리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냉장고는 해야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 묵었던 겨울에 겨울 내내 그냥 묵은 김치 여기서 가져온 김치 저기서 가져온 김치 막 여러 가지를 놨었던 거 이번 기회에 봄 단장에 내 집 단장으로 냉장고를 하루 날 잡아서 싹 모조리 꺼내가지고 싹 청소를 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옆에는 아까 화의 기운을 놓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의 기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전자레인지, 밥솥, 그다음에 그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걸 만약에 집이 좁아서 가스레인지 옆에 만약에 냉장고를 놔야 된다 그러면 벽을 치시면 됩니다. 가벽을. 가벽을 치시면 되고 네, 네. 가벽으로도 막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화장실이 정면으로 보일 때는 가벽을 쳐라, 쳐라 커튼으로 쳐라 요런 거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저도 유튜브에서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생선과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선에 포함되는 건 닭도 포함이 되고 이 오리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르는 뭐 날개짓 하는 거 뭐 꼭 네, 네. 하늘을 날리지 않아도 조류과에 속하는 게 닭도 되고 오리도 되고 네, 뭐 네. 생선과 같이 이제 날개가 달렸으니까 날지는 네, 네. 않지만 네. 헤엄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엄치는 생선과 고기와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놓으면은 요것 또한 가정이 화목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섞이면 섞일수록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선은 생선 따로 칸. 그러니까 같은 냉동실이라고 하더라도 생선 칸, 고기 칸, 야채 칸. 이 얼려있는 칸칸이가 틀려야 된다는 거 네네.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동적인 식재료하고 정적인 식재료하고 합쳐지면 안 된다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는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거나 막 다 놨잖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렇죠. 생선하고 뭐 고기하고 같이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트러블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끄러워지거나 집안이 우울해진다거나 예. 그래서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제 병적으로 오는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고 그냥 가정적으로 이제 가정 주부가 내가 뭐 갱년기가 와서 그랬나 보다 네네. 내가 우울증이 와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집안에 일이 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뭐 하기 싫다 그래서 이 청소 같은 건 잘 안 해요 그쵸.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리가 들어가면 요렇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면 기회가 좋잖아요 봄단장이라고 할 때 네,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소고기, 닭고기. 근데 거의 주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은 잘 가. 그렇지. 한 보름 정도는 잘 가. 싶으면 막 집어넣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개판되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이 부잣집, 그 다음에 뭐 재벌들 이런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되죠. 사람은 탁탁탁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시키는 사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부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귀찮음, 뭐 게으름 이런 걸 피게 돼 있거든요. 빨래 그러니까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내가 다음에 해야지. 일단은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막 처박아 두는 거야. 그러면 이 식물들에서 이 고기나 이런 식재료에서도 나쁜 기운이 나온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는 같이 놓고 네. 오리, 닭, 생선은 따로 놔라. 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하고 닭고기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오리고기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분리시켜서 놓으시면 돼요. 야채는 야채대로 놓고. 야채는 야채대로 놓고. 네, 그러니까 네. 동적인 식재료, 정적인 식재료 요런 거 식물, 그러니까 뭐 야채 네. 이런 거를 얼리실 때는 이 얼려도 얼리는 과정에서 나쁜 기운을 뿜어내기 때문에 냉장고 자체는 왜 우리 냉동실 열으면 캐캐한 냄새 나잖아요. 네, 맞아요, 냄새. 그러니까 이 냄새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약을 집어넣어놓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리는 과정에서도 다 균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에 뭐 코로나 이러면 추우면 더 나온다 이랬듯이 병균이 꼭 더운 곳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얼려있는 상황에서도 나쁜 맞아요. 균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는 제가 냉장고를 집었는데 이 냉장고에서 신선한 야채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 몸에 들어가는 자체도 신선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를 드시냐면 냉이나 달래나 요런 거 푸릇푸릇하게 지금 네. 나오는 뿌리 음식 요런 뿌리 음식을 같이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뿌리 음식을 다려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끓여 드신다든가 이러면은 봄철에 기운 떨어지고 내가 겨울 내내 게으름 피고 막 이렇게 맛 안 움직이셨던 거 이런 된장으로 해갖고 입맛도 살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모든 건강에 머리가 일단은 세포가 살아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예. 된장은 어디서나 다 좋아하는 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쓸모가 많은 게 된장, 고추장이고 간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은 친정집에서는 절대 고추장, 된장, 간장을 얻어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 집에 복을 갖고 온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딸내미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는 그거를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알죠. 그래서 장독대에서 왜냐면 햇볕을 맞고 뭐 비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운을 맞고. 다 길을 맞은 그거를 갖다가 그 위에다 물 떠놓고 칠성인전에 빌고 맞아요. 내 자손을 빌고 모든 것이 그곳에서 행해졌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거기에 이게 우리 가스레인지 밑에 그 양념통 있는데 거기에 간장 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할까봐 다 냉장고로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식재료가 다 섞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간장이 됐든 다시다가 됐든 다시마가 됐든 멸치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냉장고 냉동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나왔을 때는 이 바람과 습기와 예. 이런 온도에 한 번씩 이게 맞거든요. 예, 그 맞은 거를 다시 공기와 이게 접촉이 돼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이 다 이렇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나쁜 기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고 쉬우면서도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든 것에 귀찮아서 그러니까 네. 요 귀찮음만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검정 비닐을 쓰지 말 거, 정리정돈을 잘할 거 네. 이러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니까 네. 요것만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된 곳에 주방이라는 곳에 또 옆에는 관엽식물을 하나씩 놔두는 것도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되면 이제 엄마들이 시장 가서 어디 가서 막 식물들을 많이 사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쁜 꽃 피우는 것만 사온단 말이야. 아, 근데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곳에는 식물이 좋습니다. 제가 그 욕실에서 말했듯이 관엽식물이나 뭐 무슨 고무 개운죽이나 이렇게 됐듯이 쉽고 키우기 쉽고 잘 안 죽는 거. 물만 줘도 그냥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키우기 쉬워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하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도 내가 얼마든지 가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좀 버리세요. 네. 오래된 거. 냉장고도 일단은 좀 비워놔야 돼. 그래야 네. 채워집니다. 네. 그래야 나쁜 운이 없어서 돈이 나가는 거, 새는 거를 안 그러면은 지출이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걸 피하시려면 냉장고를 너무 꽉꽉 채우시면 안 되고 알뜰하게. 검정 비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유. 지금까지 홍두깨 네. 이시안이었습니다. 집안 난장 2 냉장고에 대해서 네. 네, 말해봤습니다. 꿀팁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